아직 등장하지 않은 혹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태수미 아들의 정체. 아마도 드라마 내용 속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논란의 화제거리 중 하나죠. 구화 예고 영상까지 나온 현재 상황에서 등장 중인 인물들 중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 3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1. 이준호. 아마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드라마 속 남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용우를 좋아하는 설정 때문에 더욱 유력해 보인다 말씀하시죠. 태수미가 영우의 친모라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꼬이고 꼬인 전개, 흥미롭지만 복잡한 전개를 만들기에는 가장 완벽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수미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던 상황이 있었죠. 컴퓨터만 하는 게 못마땅하다 말하는 태수미를 볼수 있었는데, 로펌 집안에서 변호사가 아닌 송무팀 일을 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태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견도 볼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애매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먼저 이준호의 나이가 영우보다 많다는 설정이죠. 이준호는 영우보다 2살이 많은데요. 때문에 이준호가 태수미의 숨겨진 아들이 되려면 영우를 낳기 전 이미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2년 전 아들을 낳은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우강호를 떠난 뒤 아들이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한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조금은 과하다 싶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준호가 태수미의 아들인데 한바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겠죠. 8화를 통해 본 태수미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선택이 되었던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줬을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욕망덩어리 태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아들을 한바다로 보낼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현재 준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검은 의도를 가진 인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태수미의 아들로 보기에는 애매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2. 권민우. 요즘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죠. 유일하게 영우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인물이라 더욱 태수미와 엮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그리고 8화 장면 중 태수미와 함께 있는 영우의 모습을 유일하게 목격한 인물 또한 권민우인 상황이라 분명 숨겨진 설정이 있을 거라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만약 권민우가 아들이라면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쯤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재밌는 상황이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런 권민우 역시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죠. 이준호와 같은 나이인 권민우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꼬이고 꼬인 전개가 있어야 상상이라도 가능한 인물이 되며, 권민우 역시 한바다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태수미의 아들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준호와는 다르게 검은 속내가 있을 수는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어떻게 해서든 한바다에 남아있길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반전을 보여줄 인물이 된다면 태수미의 아들로서 등장할 권민우가 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3. 방구뽕.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재밌는 의견이었는데요. 제 영상에 달린 댓글 중 태수미가 방시성을 가진 회장과 결혼했다는 부분을 어디선가 본것 같다 때문에 방구뽕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라는 댓글을 볼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드라마를 통해 나왔었다면 정말 그럴싸한 의견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그렇다 할 직업이 없어 보이는 인물인데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방구뽕 역시 변수는 존재했습니다. 구화 예고를 보면 영우를 통해 한바다에서 사건 해결을 하게 될 방구뽕으로 보이는데요. 태수미의 아들이었다면 당연히 어머니가 있는 태산의 도움을 받을 상황일 테니 애초에 등장할 수가 없는 에피소드가 될것 같은 거죠. 아주 재미난 의견이었지만 역시나 애매한 상황에 있는 방구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태수미의 아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라 보는 게 가장 유력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길게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방구뽕과 같은 특별 출연 배우 중한 분이 역할을 맡아 출연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거의 매회 특별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배우가 그 주인공이 될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9화를 시청할 수 있는데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구교환 배우의 출연까지 아주 흥미로운 전개가 기대되죠. 방구뽕 씨의 사건과 함께 과연 이어질 9화에서는 태수미의 아들의 존재에 대해 알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